숄더로 입을 수 있는 골지 티셔츠인데요. 이게 막 소재가 엄청 탄탄한 소재는 아니거든요. 근데 그래도 가볍게 원내기용으로 입기 괜찮은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일반 그냥 회색 티셔츠보다는 조금 더 여성스러운 느낌이 있고 여리여리한 느낌을 줄 수 있고 팔도 길거든요. 이렇게 내리면 이게 이렇게 입어도 되지만 이렇게 올려서 이 정도로 입어도 되거든요. 손등 덮는 정도 길이에요. 조금 더 과감하게 입고 싶거나 여성스럽게 입고 싶으신 분들은 좀 더 오프숄더로 입으셔도 되세요. 뭐 자켓이랑 입어도 생각보다는 이 부분이 어색하지 않더라고요. 뭐 가격 대비해서 뭐 퀄리티가 좋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 같은데요. 그래도 이런 디자인 좋아하시는 분들은 구매하시면 만족하실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 바지는 처음에 구매했을 때는 여기가 좀 되게 좀 어색한 거예요. 원로그 이어서 또 실패했네 이러고 있었는데 그 뒤로 너무너무 잘 입었던 바지예요. 그리고 얘는 그래도 소재가 굉장히 좀 탄탄한 편이기는 해요. 그래서 국내 브랜드 입어봤을 때 그 라룸은 그래도 전반적으로 퀄리티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. 벨트도 뭔가 이렇게 너무 반짝반짝 거리지 않는 소재라서 손이 많이 가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게 리얼 레더라고 하고 또 너무 두껍지 않아가지고 그냥 여기저기 후디하기가 좋아서 손이 많이 가고 있어요. 워싱도 그렇고 핏도 뭔가 이렇게 2% 부족한 느낌이 들어서 잘 안 입게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렇게 평이 좋은 상품도 마음에 안 들 수가 있구나 뭐 그렇게 생각했던 상품이기는 했어요. 겨울 영상에서 소개했던 그 라룸 코듀로이 팬츠 컬러가 좀 밝은 버전인데요. 간절기로 넘어갈 때 입기 좋은 상품인 것 같아요. 이렇게 많이 두껍지 않고 조금 화사한 컬러라서 가볍게 봄에 입기 좋은 아이템인 것 같아요. 로고도 이렇게 화이트로 돼서 좀 되게 전반적으로 깔끔하고 예쁘거든요. 그래서